또 이제 또또또 타이타닉이야 뭐야? 기울어져. 짜증나게 또또또또나 짜증나게 한다. 어? 이놈 새끼야. 뭐야 이게? 어 얘들아 얘들아 나 떨어진다. 나 떨어진다. 뭐야 이게 얘들아 잡아줘. 이게 뭐야? 아 진짜 돌려 돌려 눈채님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자자 과연 그녀는 최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꽝깡 꽝깡으로 화려하게 탈락하신 후님 저거 룰렛 어떻게 사냐면 한미은행 있죠? 한미은행 내일 월요일에 문 열자마자 9시에 가가지고 거기 대기표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계 있거든? 청원 경찰한테 물어봐. 수제비 재채기 채널에 룰렛 추천권 그거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은 청원 경찰이 안내를 해주거든?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요만한 용지가 있어. 거기다가 후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하고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랑 OTP 보안 카드 있지. 그거 1번부터 32번까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번호 네 자리씩 있거든. 그거 다 적어가지고 우체국에 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좀 멈춰줘 얘들아. 멈춰달라고. 오 이러고 듣고 있지 말고. 아니면은 그렇게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수제비한테 메시지를 보내, 인스타 메시지를. 그러면 내가 어플을 하나, 앱을 하나 너한테 보내줄 거거든? 그러면 그 앱을 깐 다음에 거기다 이제 룰렛 추천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게 원격으로 내가 너 휴대폰에 다볼 수가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자판으로 치면 돼. 수제비님, 안녕하세요. 훈이에요. 룰렛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수제비가 룰렛 돌릴 수 있게 해주지. 어릴 적 담임 선생님이 귀 잡아주던 거 생각나서 좋아요. 그건 여기 구렛나루 아니야, 여기? 구렛나루. 여기 머리카락 땡기는 거 아니었어? 이놈의 자식. 너 내가 부모님 모셔오라고 했지. 선생님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너의 육성에 비 안내. 어? 육성에 비 빨리 내란 말이야. 너 누가 우유에다가 제티 타먹으랬어? 어? 신발주머니 발로 차고 다니지 말랬지. 이놈 자식 너 누가 교과서에 연예인 사진으로 누가 비니시오랬어? 어? 학생이 말이야 학생답게 너 눈썹 정리했지? 너 누가 맥주로 머리 감으래? 과산화수소로 너 탈색했지? 또 저만 수제비만 할수 있는 늙은이 개그를 하고 있어요. 또 나만 늙었네. 또 외롭다. 또 나만 늙은 거야? 여기에서 또 혼자 제일 늙은 거야? 외롭게? 저놈 자식 저런 것도 할줄 아네? 누가 그럼 아프라고 하지? 선생님이 뭐 마사지 해놓은 줄 알았어? 어? 너 선생님이 교실에서 판치기 하지 말랬지. 이놈 커서 뭐가 되려고 하죠? 이놈 자식은 나중에 커서 도박쟁이가 도박 노름꾼이 되려고 그러나?
누가 쉬는 시간에 판치기 하랬어. 저봐, 다들 젊은 척 하다가 내가 공감대 형성하니까 하나둘씩 늙은이들이 튀어나오고 있잖아. 너 선생님이 샤프심에 침 묻혀가지고 여기 붙이지 말라 그랬지? 어? 아주 좋은 거 가르친다, 짝꿍한테. 누가 수업 시간에 오목두래. 어? 저 빙고한 놈들 나와. 다 나와, 일로. 너, 타돌박이, 너, 쫀득이, 냠냠이, 일로 다 나와. 서로 귀 잡아. 서로 귀 잡아, 지금. 마주보고 서서 귀 잡아. 소리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 거야. 나는 한이 세대, 한이. 둘리랑 한이. 한이는요? 달릴 거예요. 선생님! 아줌마. 얘들아, 지금 팅글 시간이야. 왜 이래?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봐. 이거 되게 좋은 노래야, 얘들아, 영심이.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시청자 나간다. 해봐. 어서 해봐. 영심이.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어도. 이리 와서 들어봐요. 우주선을 태워줘요. 공주도 되고 싶어요. 봉변이라니. 꿀리마. 봉변이라니. 언니 막 노래를 엄청 잘하시지는 않으시네요. 누가 나 노래 잘한다 그랬어. 누구야? 누가 헛소문 퍼뜨렸어? 누가 나 노래 잘한다고 루머 생성했어? 아, 한이 지나갔지. 하니. 한번더 해줄게. 한이는요? 달리. 아, 잠깐, 이거 홍두깨인데. 홍두깨랑 한이랑 섞였어. 아니야. 그리고 아 근데 내가 왜 MBTI를 왜 좋아하게 됐냐? 인티의 또 특징이 그거더라고. 항상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인티들이 MBTI가 유명해지고 나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다른 애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확신이 없었지. 나 어릴 때는 오히려 백공아, 그치? 누나가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MBTI 이제 인티비란 거 알면은 아 수제비는 인티비라서 저렇구나 이러고 이해가 되니까. 너무 나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안 써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거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좋게 말하면 어렸을 때 괴짜라고. 괴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무 궁금해서 엄마한테 해보라 그랬어. 엄마 MBTI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엄마가 F냐 T냐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엄마가 F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아, 이래서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화를 냈구나. 언니랑 나랑 둘다 T야. 엄청난 T거든.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화를 내는 거 언니랑 나랑 둘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화를 내? 근데 우리 엄마 왜 화나는 줄 알아? 엄마가 뭐라고 하면 왜? 언니랑 나랑 왜? 왜? 그러면 엄마가 왜는 뭐가 왜야? 너무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왜 화를 내? 언니랑 나랑 또왜 소리를 질러? 그만. 니네가 지금 소리, 엄마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왜긴 뭐가 왜냐고. 엄마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언니랑 나랑은 물음표 살인마였어. 어렸을 때부터. 왜? 왜? 너무 궁금한 거야. 엄마가 왜 저러는지.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언니랑 나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서 왜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엄마는 전년들이 엄마 말을 무시하고 말대꾸를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어. 그게 너무 MBTI에게 고마운 점이야. 아,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화를 냈구나. 그래서 언니한테 내가 단단히 주의를 줬어. 엄마한테 절대 왜라고 해선 안 돼. 근데 우리 언니가 그걸 까먹고 자꾸 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야, 며칠 전에 또 엄마랑 개 싸웠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왜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궁금해서 왜 했는데 엄마가 또 소리를 지르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절대 왜라고 해선 안 돼. 예전에는 엄마보다, 아니, 언니보다 내가 엄마를 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F라는 걸안 순간, 아, 엄마한테 절대 왜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엄마랑 나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근데 가끔은 내가 약간 작정하고 엄마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적은 있는데, 그 인지한 이후로 엄마한테, 의식적으로 왜라고 안 하게 됐어. 근데 왜를, 아니, F들 일로 와봐, 잠깐만. F들 잠깐 일로 와봐. 왜가 왜 싫은 거야? 제발 알려줘. 왜가 왜 싫은 거냐고. 왜가 왜 서운한 거야? 제발 알려줘. 정말 모르겠어. 언니가, 우리 언니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엄마한텐 절대 왜라고 하지 마.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언니한테 내가 조언을 한 거지. 팁을 준 거야. 엄마한 그냥 외워, 외워. 왜라고 절대 하지 마. 근데 우리 언니가 자꾸 까먹는 거야, 그걸. 아니, 그게 왜 공격이야? 자격지심, 피해의식 있어? 아, 정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티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수긍을 잘해. 내가 왜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해가 가는 대답이 나오면, 아, 이렇게 바로 수긍해. F 상처받았어? 왜? 내가 한 말에 어떤 부분이 상처였어? 왜? 제발 이해시켜줘. 왜? 알려줘, 나한테. 아니, 수긍을 한다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그냥 상처야. 서운해. 이러면 왜 서운해? 왜 상처야? 어떤 부분이 상처야? 그러니까, 그냥 서운하고 그냥 상처 된다는 거는 난 납득 못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너가 왜라고 해서 내가 이런 기분이 들었고, 내가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서운하다고 느꼈어. 그러면, 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공격적이야? 왜? 내가 어디가 공격적이었어? 어떤 부분이? 아,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어줄 수 있지 않나? 왜 그냥 들어줘야 돼? 이해가 돼야 공감을 해주지. 무작정 덮어놓고 공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웨비우스의 띠.
아, 방금 나의 왜는 싫었어? 왜? 나의 왜가 다른 티의 왜와 뭐가 다른데? 왜 다른데? 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겨보려고. 자, 크게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깔깔깔. 수제비의 소통 깔깔 방송. 그게 왜 궁금하지? 호기심 천국이라서. 티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면 다음부터는 왜라고 안 해. 한번 알게 된 거는. 내가 그럼 이렇게 F들 들어봐봐. 내가 왜라고, 티가 왜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 왜에 대한 답을 해주면 다음부터 그 관련해서는 왜를 안 해. 티들, 빨리. 티들이여, 일어나라. 빨리. 빨리 숟가락 얹어라. 그렇지 않아요? 한번 왜 해서 납득이 되는 이유를 들으면 그다음부터 왜안 해. 근데 사실 왜들이 되게 많긴 하지. 왜할 건덕지가 되게 많지. 근데 보통 납득되는 설명이 없어. 맞아. 보통 진짜 화부터 먼저 내. F들은 왜라고 하면.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든 화부터 먼저 내고, 별로 안 친하면은 약간 거리 두잖아.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어렵나?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내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면 다시는 안 물어볼 건데. 이상한 사람이야. 티도 이렇게 생각해. 저게 뭐 서운할 일이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소통을 원한다고. 서운해하는 냠냠이는 친구 필요 없어. 서운해하기만 하는 냠냠이는. 수제비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냠냠이를 원해. 제비는. 야, 우냐? 울어? 어? 울어? 아니, 근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 중에 F들 되게 많더라? 근데 누가 그랬어? F들이 차마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해줘서 대리만족으로 본다고 그랬어. 근데 그 공격의 화살이 자기에게 오면 또 그건 싫다는 거지. 이 F 종자들은. 다른 타인을 향한 공격을 T인 수제비가 대신해주면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F 종자들. 하지만 그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또 수제비한테 상처받고 내가 다신 보나 봐라. 저 인간 방송 이러면서. 손가락만 왜? 손가락이 왜 상처야? 왜? 공손하게 할게. 냠냠님 왜? 왜? 이러면 놀리는 것 같지? 아니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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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고. 야, 이 정도로 공손할 수 없다. 잘 익었다, 얘들아. 오, 야,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 하나 찍어야겠다. 소리 죽인다. 그래서 올해도 뭘 해줄까 고민을 했죠. 근데 사실 현금을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 현금이지 뭐. 근데 현금으로 주기에는 내가 좀 너무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자, 이거 봐라, 얘들아, 이제.
예. 예. 오, 오. Look so good. Amazing. Look so good. 오호. 맛있다 얘들아. 종석이가 열일하네. 내가 아까 좀 뽑아 먹었다고. 아, 이거 말고 캐릭터 나오는 거 없어요? 그거는 저장을 안 해놨어. 뭐 그렇게 궁금해? 그냥 인티비라면 인티비인 줄 알아, 바지야. 근데 그거야. 인팁 중에서 그 뒤에 A랑 T 또 나눠지잖아. 그게 그거야. 자기 확신형. A가 자기 확신인가? T가 그리고 예민인데 하여간 나는 자기 확신형 나왔어. 저 완전 궁금해요. 많이 많이 궁금. 징그러워. 그러지 마. 부담스러워. 근데 이 자기 확신이 힘들어. 왜냐면 내가 오래 살면서 점점 이제 어찌 보면은 고정된 거잖아.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이. 그래서 가끔은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 이렇게 세척? 이렇게 닦는 거? 제국의 아이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국의 아이들 데뷔했을 때나 거기 마케팅 팀 외주로 일했던 거. 제국의 아이들 이게 옛날 일이니까. 제국의 아이들 데뷔했는데 나한테 홍보글을 써달래. 내가 그런 거 건당으로 돈 받고 해줬거든요. 13명이라는 거야. 맞나? 13명? 아니 더럽게 많았지.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파워 블로거 전직 파워 블로거 알지? 제국의 아이들 이러면서 나는 가뜩이나 아이돌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광희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 열심히 사진 이렇게 밑에 포스 칭찬 장렬 해가지고 근데 망할 것 같긴 했어. 제국의 아이들 딱그 받았을 때. 맞아. 그래서 나한테 스밍도 돌려달라고 멜론 대신 결제해준다고 회사에서 멜론 대신 결제해주고 스밍 돌려달라고 해서 스밍 24시간 돌려놨어. 마젤토 힘내봐 뭐 이런 거였잖아. 그때는 임시한 얼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애들이 원래 데뷔한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다 애들이 되게 풋내기 같잖아. 애송이들 풋내기. 잘생긴지도 몰랐어. 내가 지금 이거를 ASMR을 하는 건지 또 수다방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또 기소도, 아, 불량님 체온계가 남았구나.
그때 광희가 메이크업 되게 떡칠하는 그 짤이 유명해서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 그걸로 광희가 약간 알려졌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열심히 포스팅했는데, 광희 정말 웃겨 막 이러면서. 근데 광희만 살아남았어. 아니, 할건 해야지. 아니, 그 제국의 아이들 그때가 몇년 전인데, 10년도 넘었어. 아니, 랜드드림님은 지지난주에 5만원 걸어놓고. 내가 저걸 그냥 낼름 꿀꺽해도 될런지. 빨리 채팅 쳐줘요, 트위치. 눌채님. 눌채님 또 왔네. 저번 주에도 있었죠. 생각해보니 여기 채용계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해봤나? 기억이 안 나네. 견뎌. F들은 내 방송하면 견디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 보면 진짜로 싸운다고? 아니야, 그런 사람 온적 없어. 여러분 이 소리를 좋아하니까. 알겠어. 나 이거 왜 맨날 헷갈려? 맨날 까먹지? 큰일 났어. 사토라레라고 되게 옛날 영화 있어요. 매니저는 저것만 되나 봐. 삭제만. 이거 풀리네?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쟤도 나를 좋아한다고? 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버겁다 버거워. 앙냥동총님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이제 한번 발라볼까나? 이거 소리가 잘 날리나 모르겠다. 마이크가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나네. 정수기가 얼음 만들고 있어요. 마치스님 안녕. 아, 이 가운데 통소리가 너무 들어가서. 잠깐만. 네, 저도 알아요. 소리가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두 명이 나가는 거죠? 소리가 좋은데?
들어오세요. 네, 소리가 박박이죠. 소리가 짜짜박박.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손가락이 짧아서 안 들어가네. 잘 안 보인다. 손가락이 짧아서. 주리님 안녕. 안돼 안돼 자면 안돼. 아직 1시 반밖에 안 됐어. 철수님 듣고 있어요? 라이브, 제 라이브는 잘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었고 저랑 놀아주러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3시까지 나랑 놀아줘야 되는데. 철수님 해초팩 말고 또 뭐 또 뭐 있어요? 어디 갔어 또? 아니 요청한 사람들이 왜 맨날 사라지는 거야? 이쯤 되면 그냥 나한테 적선하는 거 아니야? 요청한 사람이 피드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슈팅스타 소리 같다. 지금도 이미 너무 좋다고? 어휴. 지지배. 알겠어. 룰렛 한번 돌리게 해줄게. 그럴까요? 너 아주 되바라진 아이구나. 폰팅 좀 해봤나 본데?
보이는 게 좋죠. 들어가는 게. 여러분 졸린 것 같으니까 한 10분 더 하고 그냥 끌게요. 방송 주무세요. 이 솜털 어떻게 만신창이 됐어. 사야겠다. 이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지?
생각했는데 6분밖에 7분 됐다.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즐겨주세요. 뭐해? 1분 남았지? 메롱. 1분 이따 갈 거임. 그래, 훈아. 다음 주에도 놀러 와. 너무 배팅은 많이 하지 말고. 걱정돼서 그래.